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이 곧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구제책이 연방의회에 오늘 선보였습니다. 이 구제책은 소수 민족과 여성, 전과자 전력 등으로 실질적으로 더 재정적 타격이 심한 사업주들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2만 천여 명의 USC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오늘 최초로 화상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이나 그 이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조기 경제 재개에 나선 뒤 텍사스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5 중 3은 일터 복귀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네바다주의 사막지대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이 지진의 발생 깊이는 4.7마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미국 경제의 소비와 생산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98만 건으로 최근 8주 동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3,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다음 주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하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대량 실업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소아괴질에 대해 전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주요 지표의 극심한 부진에도 향후 소비 개선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 나우 플라이 앤 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구제책을 연방의회에 오늘 선보였습니다. 이 구제책은 소수 민족과 여성, 전과자 등 실질적으로 더 재정적 타격이 심한 사업주들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과 벤 카딘 연방 상원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파산을 방지해주기 위한 메인스트리트 액트 구제법안을 15일 연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극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 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소수민족, 여성이 업주인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닥친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업자들,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사업주들도 PPP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에 대한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문호도 열어줄 예정입니다. 법안 입안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쓰러지면 코로나19 비상사태 후 국가 경제가 회복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메인스트리트 액트 구제책의 지원금은 500억 달러의 규모로 직원 20명 미만의 사업장과 직원 50명 미만의 저소득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해 뉴욕 시장, 워싱턴 DC 시장,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시장들도 15일 상정된 메인스트리트 액트 구제책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월도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8만 1,834명, 사망자는 8만 8,4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6,299명, 사망자는 3,130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2명이 추가돼 총 3만 6,2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명이 추가돼 총 1,755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203명, 행콕팍에 72명, 팍라브레에 15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817명, 토렌스에 335명, 버뱅크에 338명, 가디나에 204명, 베벌리힐스에 125명, 라미라다에 108명, 그리고 세리토스에서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84명, 확진자 4,12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새 4명이 더 늘어났고 확진자는 하루 새 158명이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케이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2만 1천여 명의 USC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오늘 최초로 화상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 졸업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캐롤 폴트 USC 총장과 찰스 주코스키 학장이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상 졸업식이 끝난 후 오늘 하루 동안 졸업생과 그 가족들은 USC 웹사이트를 방문해 지금까지의 성과 등에 대해 대화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USC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과 비디오 등 지금까지의 하이라이트를 공유하며 2020학년도 졸업생들을 기념할 예정으로 하루 종일 여러 예술 공연도 펼쳐집니다. 화상 졸업식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후에 정오와 오후 6시에 재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캠퍼스 대면 수업이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USC가 올 가을학기 등록금을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USC 학생 매체인 에넨버그 미디어는 학교 당국을 인용해 USC의 2020-2021 학년도 학부생 기본 등록금이 $59,260로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번 학년도에 비해 $2,00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USC의 이 같은 등록금 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가을 학기에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에넨버그 미디어는 전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강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쇼핑몰 사우스코스트 플라자가 커브사이드 픽업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식당들이 들어서 있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는 지난 3월 중순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완화 조처로 소매업체들의 커브사이드 픽업이 허용되면서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내 입주한 70여 개 상점들이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한 영업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실내 쇼핑몰은 여전히 닫혀있지만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주차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픽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스트림몰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8분 200블락 사우스 볼먼 에비뉴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1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45분 만인 새벽 12시 53분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 식당 4개 중 1개꼴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온라인 식당 예약 플랫폼인 오픈테이블이 전망했습니다. 오픈테이블은 전국 내 5만 4천 개 식당의 온라인과 전화 예약, 워크인 손님 통계를 추적해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지난 3월 요식업계가 30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봤으며 지난 4월에는 50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집계했습니다. 행정명령 완화로 식당 내 서비스가 허용돼도 요식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오픈테이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식당 홀 안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초래되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 요식업계 종사자들을 일토로 복직시키는 것도 힘들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저임금 요식업계 종업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서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옵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네 식당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포장 음식에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동네 식당 주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어제 팍스뉴스에 따르면 이 미주리주에 있는 최근 음식값에 이 5%의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스트 플레인의 키코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번 주부터 식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할증료를 손님에게 청구했습니다.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로는 46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계란은 16.1% 급등했고 가금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빵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기코 스테이크하우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재료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은 영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선 코로나19 할증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추가 요금은 테네시, 미시간, 캘리포니아주 식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 코로나19 할증료가 찍힌 영수증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원가 상승을 손님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전화를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동네 식당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선뜻 내겠다는 반응도 있다고 팍스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크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격리 생활에 지친 한인 가정들을 위해 개최한 방구석 마스크 가왕이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방구석 마스크 가왕은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코로나 극복 응원송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지난 3주간 진행돼 10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가왕에는 인순이의 아버지를 열창한 윤요한 씨가 선정돼 $1,000의 상금을 받게 됐으며 $500의 상금이 걸린 오픈상에는 데이빗 김 씨 가족이 선정됐습니다.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유학생인 황규준 씨 부부는 인기상으로 상금 $300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총 72개 팀에 각각 $100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상금은 오픈뱅크 책으로 가정에 발송됩니다. 오늘 오전 네바다주의 사막지대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바다주 지진이 오늘 오전 4시 3분경 발생했고 지진의 발생 깊이는 4.7마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최초 6.4로 파악했다가 6.5로 수정했습니다. 규모 6.5 강진이 발생한 뒤 4.5에서 5.1에 이르는 여진이 최소 6차례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진앙에서 500에서 6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서부 지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지진은 다행히 인적이 드문 사막지대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인명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바다 지진연구소 그레이엄 켄트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지진은 1954년 네바다주 펠론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 이래 66년 만에 찾아온 강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접경 지역에 폭 100마일에 달하는 워커 레인이라는 이름의 활성 단층이 지나가는데 이 단층이 강진을 초래할 수 있겠다고 켄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위안부 피해자 운동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을 미국에서 최초로 건립한 글렌데일 씨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산 마스크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의 김현정 대표는 글렌데일 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 한국산 마스크를 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북쪽에 자리 잡은 글렌데일 씨는 2013년 시립중앙도서관 공원 부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소녀상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 건립된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글렌델리 씨는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도 불구하고 7년째 변함없이 소녀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평소 글렌델리 씨의 감사의 뜻을 표할 기회를 찾고 있던 한인기업 ERP의 김태윤 대표와 직원 김은설 씨는 사비를 털어 마스크 2,000장을 마련했고 이를 위안부 행동에 기증했습니다. 한인대학 교수가 두 달 넘게 실종됐다가 결국 피살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한인 교수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시신이 매립지에 버려졌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센트럴 등 피닉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공대 교수인 한인 최준석 씨가 피살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최 교수는 올해 초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난 3월 25일부터 최 교수 실종 조사가 시작됐고 나흘 만인 3월 29일부터 살인사건 담당 형사가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현지 언론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종된 최 교수의 시신이 피닉스 인근 서프라이즈 지역의 한 매립지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경찰은 곧 이를 부인하고 이 매립지에서 피살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지역 내 매립지에서 실종자의 피살 증거가 발견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 피살 추정 소식에 지역사회와 애리조나 스테이트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2001년 전자설계 자동화 컨퍼런스 최고 논문상을 받는 등 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는 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최 교수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피닉스 지역 폭스 방송은 지난 13일 밤 최 교수 가족과 연락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당하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융자금 자진 반납 시한이 오는 18일까지로 4일간 추가 연장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직원 수 500인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PPP 융자금을 오는 18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자진 반납 시한을 7일로 정했던 연방 재무부는 부당 융자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한을 1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18일까지 반납 시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나 계열사 직원 수를 포함하지 않아 500인 이하 소기업 자격 기준을 위반해 PPP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18일까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긴 기업들은 연방당국의 현미경 감사를 받게 되고 부당 융자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PPP 융자금을 받았다면 18일까지 이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감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융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소액 융자 기업들에 대해서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 서류 미비자 가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0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 추첨을 통해 405명의 수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지원금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제 오후 1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40분간 생방송으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회 부회장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유학생들도 이번 현금 지원금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신분 문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돌아가며 20명씩을 추첨했고 추첨은 신분 보호를 위해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각 신청서별로 할당된 래플 티켓 신청 번호를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A 한인회의 이번 구호 프로그램에 총 2,073명이 지원했고 이날 추첨을 통해 405명이 최종 수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수혜자들에게는 LA 한인회 측이 지원서에 기입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수혜자들은 1인당 $500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받게 됩니다. 이날 로라 전 회장은 추후 2차로 저소득계층 한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의 금주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도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마스크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국자별로 마스크 착용 여부가 들쑥날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소속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등은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 내내 트럼프 대통령 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일부 당국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검사를 받았고 나도 검사를 받았다며 우리는 꽤 서로 떨어져 있다고 야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그들은 착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돌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당국자가 마스크를 착용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내가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즈가든에서 이어서 열린 표창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메릴랜드주 로거랜 있는 한 식료품 유통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 성조기 모양의 핀이 꽂힌 검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올해 연말이나 그 이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신 개발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 백신을 얻기를 바라며 아마 그 이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위험성이 있고 비싸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며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수년을 절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들이 1년이나 그 이상 걸리는 모든 규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백신 제조를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긴급해 승인을 받기 전에 유망한 모든 백신 후보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초고속 작전은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조기 경제 재개에 나선 뒤 텍사스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달 1일부터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에서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날인 14일에는 58명의 사망자와 1,458명의 환자가 새로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사망자 감염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28개 주 중에는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주 등 텍사스주와 함께 조기 재가동에 나섰던 주들도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현상이 조기 재가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재개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비율이 안정화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가 약 1,200명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처럼 큰 다른 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8일에는 체육관 등에 대한 영업이 허용되며 봉쇄 조치가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러자 오스틴, 댈러스, 샌 안토니오 등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텍사스주 대도시들은 주보다 더 강력한 봉쇄령을 내리며 주민들 보호에 나선 상황입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들 3개 시를 지목을 해서 규제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주의 행정명령이 하위 지방정부의 명령에 우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명령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미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전체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주민들의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 일부 주에서는 봉쇄령 완화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지사의 자택 대피령 연장 명령이 주 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미 위스콘신주.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던 술집이 문을 열고 주민들도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지만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 두기를 지키는 주민은 적습니다. After my employees haven't been paid now in 2 months, I had to look out for them and their families and I had to look out for my business. 대법원 결정에 대해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법관들을 설득해 우리 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가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또 다른 승리를 거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Because I think Americans need to realize their freedoms are being taken away. And if they don't stand up for them right now, there won't be any freedom to stand up for. 뉴욕타임스는 이른바 대선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경제봉쇄령 완화 문제가 보건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일간 가디언은 경제봉쇄가 풀린 지역 가운데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와 테네시, 엘라베마, 켄터키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지사가 자택 대피령 발령을 거부하거나 봉쇄령을 완화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주부터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합니다. 나머지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주도 곧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사망자도 1,000명을 훌쩍 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봉쇄령 완화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앞으로 2주 뒤 5월 말이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98만 건으로 최근 8주 동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3,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다음 주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하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대량 실업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298만 명의 미국 시민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250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3월 셋째 주 330만 명을 시작으로 8주 동안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긴 해도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매주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부분 주가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한 만큼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we came in under 3 million suggests that the turning on of the economy is beginning and it's beginning to show up in the data. And so what we expect now is that claims will continue to decline as the economy turns back. 미국 실업자들 또한 90%가 언젠가는 기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한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 많은 사업체가 파산하게 되고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져 결국 대량 실업의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want to honor our heroes by helping state and local entities. And three, we want to put money in the pockets of the American people. 그러나 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공화당과의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미국 경제 소비와 생산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부분적 경제 재개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1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3월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위축된 겁니다. 지난 199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산업생산 지표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1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도 통계를 집계한 101년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지표와 주택시장, 물가 지표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화율로의 미국 경제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finish developing and then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proven coronavirus vaccine as fast as possible. Again, we'd love to see if we could do it prior to the end of the year.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도 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re are some signs, early glimmers, just tiny glimmers, that the huge jump in the decline in 이런 가운데 미국의 47개 주가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들어갔지만 경제 회복에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역대급 충격파에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18일 광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아직도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족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청회.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5.18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거나 유공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행사를 열었던 김진태 의원도 5.18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라며 망언을 사실상 부추겼습니다. 광주 민심은 들끓었고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전 대표는 기념식 입장을 저지당하는 등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후에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김순례 의원에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다였고 제명 처분이 내려졌던 이종명 의원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비례정당 이적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명했습니다. 오히려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폄하하며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1980년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올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관심은 주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5.18 망언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수 극단 세력과 선긋기에 나설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대부분에 후보조차 내지 못한 통합당이 광주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미 국무부의 기밀문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문서를 전달받은 것은 처음인데 당시 미국 대사와 전두환 사령관의 면담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5.18 관련 외교문서 43건, 143쪽 분량이 가려진 부분 없이 공개됐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틀 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 장악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바라는 것 같다는 주한 미국 대사의 평가. 1980년 5월 18일 당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는 걸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평가가 삭제되지 않고 실렸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학생운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거라는 우려를 미국 쪽에 피력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미국이 한국 사항을 판단했을 때는 북괴의 남침이랄지 북괴가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남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전복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장한 정권 창출 계획, 신군부의 정권 창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1990년대 중반에 이미 공개된 문서지만 그때와는 달리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자의 이름과 직책, 의견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공개를 요청해 전달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포 명령의 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문서는 아마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연합작전을 했었던 그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었던 또는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었던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의 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는 5.18 40주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미국 군사 관련 문건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일상적인 대화 때 튀어나오는 미세한 침방울인 비말이 실내에서 8분 이상 공중에 떠다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말할 때 입 밖으로 나온 침방울 중 4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비말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8분에서 1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상 대화 수준의 음량인 60dB 안팎으로 말을 시키고 이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얼마나 오래 공중에 머무는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토대로 코로나 감염자가 1분간 말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머금은 채 8분 이상 떠다닐 침방울을 1000개 이상 배출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일부 환자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역학자 앤드루 노이머 교수는 말할 때 발생하는 비말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다쟁이들은 타인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국제유가는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 오른 29.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도 9.0% 급등한 바 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4.82% 오른 32.6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으로는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 치솟았습니다.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4월 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1월 이후로 중국 산업 생산이 플러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금값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9% 상승한 175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는 2.5%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일명 움짤, 움직이는 짤방으로 불리는 움직이는 사진 검색 플랫폼 기피를 인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기피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수액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악시오스는 페이스북이 약 4억 달러의 기피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피는 이미지 파일인 GIF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나 업무용 메신저 슬랙은 자체 앱에 깊이가 연동돼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 창에서 곧장 GIF 라이브러리에 접근해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애플도 자체 문자 메시지인 iMessage에 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15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보이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초에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5도, 57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엘리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규노, 조희정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